사실 박경선 전 장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동안 이제 언론에서 나왔던 이재명 대표를 향한 강한 비판이나 이런 것들이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게 아니고 이 민주당이나 정치권 전반에 대해서 한 말이다. 자, 이렇게 약간 한 발 물러섰다고 해야 될까요? 자, 이런 모습을 보인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인터뷰에서는 분당 가능성 있다. 이재명 대표는 공천권 내려놔야 된다. 강하게 이야기하죠. 언론에 확 주목을 받더니 뭐 오늘은 굉장히 톤다운 시키시는 게 예. 당내에서 비판을 많이 받았거든요. 지금 그런 이야기 할 시점이야라고 아마 당에서 굉장히 비판을 받아 놓으니까 이렇게 톤다운 시킨 모양인데 정치적으로 포장을 하시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이야기는 나올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 지금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가 뭐 굉장히 빨라질 거라는 게 뭐 예측되는 상황에서 다 국민 다 아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 체제로 내후년 총선을 치를 수 있겠냐는 대목, 이재명 얼굴 갖고 되겠냐는 이야기는 공개적으로 말 못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이야 고민을 왜 안 하겠어요. 플랜 B가 필요하다. 이재명의 어떤 지금 보고 있는 거 대부분 다 아마 민주당 의원들도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운이 다 했는지 안 했는지 검찰이 뭘 갖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고민하고 있는 거다. 앞으로 이제 소환 요구가 계속되고 또 체포영장이 뭐 청구된다든지 이러면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처리하는 과정으로 넘어오게 되면 굉장히 뭐 이런 이야기는 나올 수밖에 없을 거다. 지금 왜 그러냐면 또한 지금 민주당 하는 걸 보면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표 지키기 이상민 장관 해임시키기 뭐 끌어내리기 여기에 모든 게 두 이씨한테 달려있다고 할 정도로 당내에 거의 집중되고 있으니까 지금은 굉장히 버티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 되면 많은 사람들이 당원을 포함해서 이대로 가도 되는 거야 야당이 이런 질문을 계속 나오겠죠. 예, 지금 뭐 계속해서 비이재명계 의원들이라든지 야외에 있는 그런 의원들 전직 의원들이 발언들을 이어가면서 조금 전에 이제 의원님께서도 이제 신 의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당내에서 좀 발언을 자제해라. 자, 이런 정도의 메시지가 나간 적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뭐 발언을 자제해라 이런 얘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 이런 논의 자체가 확산되는 것이 당의 분란으로 비치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예. 다 아시겠습니다. 이런 분란이 나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검찰발로 소위 피의사실이 계속 공표되면서 이재명 당대표에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거 아니야? 라는 논란이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계속 민주당은 저런 상태로 가게 되면 상당히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어라고 하는 상황인데 그런 어떤 국민의힘의 프레임에 말려들어서 저희 일부 의원들이 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부터 어떤 위기라고 하는 측면들이 촉발된 그리고 오히려 과장된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예. 당내 흐름은 오히려 지금 언론에 비춰지는 것만큼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적이다라고 판단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적어도 검찰발로 제기되고 있는 정치 탄압을 막아내는 게 우선순위이다. 그것이 가장 선순위이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모여야 된다는 얘기들이 있는 것이고요. 지금 언론에 나오시는 몇몇 분들 같은 경우 발언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고요. 저분들은 항상 절에 오셨어요. 저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저런 말씀을 꼭 하세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본인들의 정치적 룸을 만드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데요. 저런 것들이 당의 전체적인 흐름과는 약간의 차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2년 2월 말에서 3월 초로 예상되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 소식을 한번 짚어보겠는데요. 자, 친윤의 핵심이죠. 장제원 의원이 내년 국회 행안위원장으로 내정이 됐습니다. 자, 윤 대통령의 시계를 차고 있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자, 전당대회를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장제원 의원, 친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장제원 의원의 이런 행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장제원 의원이 뭐 윤 대통령 시계창은 중요한 거 아니고 오히려 그 국민 공감이라는 게 115명의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71명, 71명 절반 이상이 참여할 정도로 세를 모았다. 그 핵심이 장제원 의원이다. 예. 아, 장제원 의원이 2선 후퇴했더니만 결과적으로 보니까 화려하게 정치적 복귀를 한 거죠. 명분은 뭐냐? 친윤을 모아서 대통령을 도와주자라고 해서 모았을 텐데 이게 다 이제 양날의 칼이다. 지금 봐서는 굉장히 세력도 많고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들어간 거네요. 뭐 3선, 4선 빼고 나면 이렇게 되면은 당 안에 당 내지는 뭐 이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소외된 사람들은 또한 조심스러운 대목 이런 거 조심해야 될 대목이 장 의원도 가장 조심해야 될 게 파당, 발호의 파당과 발호. 파당은
뭐냐면 분파가, 당내 분파가 아, 대통령과 친한 사람들끼리 모였구나는 그런 눈치를 주면 안 되는데 지금 그 눈치를 강하게 주고 있다는 거 하나 발호, 아 득세하는구나. 윤 대통령이 친하다고 해서 이런 대목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 될 수 있을까? 저는 좀 조심스럽게 좀 지켜봐야 된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장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때 불화설이 있던 권성동 의원과는 그제 친윤계 공부 모임에 나란히 참석해서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자, 반면에 수도권 대표론을 내세운 주호영 원내대표 여기에는 이제 나를 세웠는데요. 관련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수도권에서 선거 승리를 견인해낼 수 있는 분, MZ세대에게 호응을 받을 수 있고 MZ세대의 미래를 설계해 줄 수 있는 분. 그 어떤 의도로 어떤 생각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당의 모습만 자꾸 작아지는 그렇게 한 이유는 모르겠고요. 그전에 이제 그 장재원 의원님 발언 관련해서 언급을 좀 했는데 내가 당 후보들을 디스한다고 하는데 나는 그런 게 전혀 없는데 자기들이 스스로 자꾸 디스하는 것 같아. 내 의도는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네, 주호영 대표께서 의원님께서 그 스스로를 디스한 것 같다라는 그거는 말씀. 그 정도 하죠. 예, 네, 충분히 내 의사가 전달이 된 것 같아요. 아, 그럼 그 정도 하죠. 예. 네. 자, 이 차기 당대표를 두고 당 지도부와 친윤계의 생각이 차이를 보이는 모양새입니다. 세력화 조짐을 보이는 친윤계가 과연 어떤 후보를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이 전당대회 판세가 달라질 거라고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방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오히려 민주당보다 당 분란은 국민의힘이 더 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핵관과 당 지도부가 저렇게 설전을 벌일 정도라고 얘기한다면 상당히 큰 세력 균열들이 발생하는 거 아닌가라고 추측해 볼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있는데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공감이라는 데가 71명의 국회의원이 있다고 얘기하면 예. 저는 만약에 대통령과 윤핵관의 생각대로 2, 3월 달에 전당대회가 열린다면 한 4월쯤에 당명이 변경될 것 같아요. 국민공감당으로. 어쨌든 국민의힘은 껍데기밖에 좀 안 남은 상황이죠. 실제적으로 71명이면 모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게 국민공감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 하나고요. 예. 또 하나는 지금 구획관과 신핵관의 싸움이 벌어진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나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 입장을 갖다가 좀 같이 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수도권의 경쟁력, MZ세대의 지지도, 당 공천에 혼란을 주지 않을 사람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냈어요. 근데 이미지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대통령과 만찬을 하고 난 다음에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고 이것 때문에 한동훈 논란이 벌어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윤핵관이라고 하는 그 과거의 구획관 같은 경우는 무슨 소리냐, 그런 얘기를 왜 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건 적어도 전당대회를 바라보거나 앞으로 당내 세력에 대한 서로의 생각이 완전히 다르다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잠재적인 갈등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누가 뭐라 그래도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당에서는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얼굴로 국회의원 선거를 할 수 없다라고 판단이 들게 되면 예. 당연히 저희 원심력이 다 작동을 하겠죠. 그래서 앞으로 좀 지켜보시죠.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든 지금부터 국민의힘이든 거의 제가 볼 때는 혼란의 국면으로 진입했다라고 좀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의 당권 주자들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자, 일부 주자들의 발언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하고 저하고는 자주 뭐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전화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고. 실제로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소통을 하는 사이입니다. 저는 전혀 지금 동떨어진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제가 대통령 아무리 만나도 얼음플레이 안 하거든요. 단지 문제는 관절 갔다 온 분들이 윤심을 팔고 있는 거. 그게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 당권 후보가 지금 제 밖에 더 있습니까? 네. 제가 이제 수도권을 네. 중도층, 수도권, 젊은층, 네. 그랬죠. 중수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거기에서 지금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요. 자, 뭐 김기현 의원도 그렇고 안철수 의원도 그렇고 윤상현 의원도 그렇고 뭐 윤 대통령과 본인이 얼마나 가깝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당원들 모임에서 하는 이야기지만 듣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라 그럴까 유쾌하지 않잖아요. 왜? 아, 대통령 윤심이 내게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 당대표로서의 위상이 올라가기는 그냥 제가 보기에는 약간 또 대통령과 당대표 간의 여당 관계는 당연히 협조해야 되지만 나름의 룰이 있는 거예요. 뭐 어떤 어느 정도의 자율성이라든지 독립성이 존재해야 당이 존재하는 이유예요.
5년 동안 정권은 있지만 다음에 정권까지 생각해야 되는 게 당의 운명이란 말이에요. 이런데 내가 대통령이 친하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으면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분명하게. 그런데 대통령 뜻이 어디 있냐고 자꾸 살피게 되면 결국 당이 결국은 옛날에 있었던 직할부대, 여의도 분수밖에 더 되겠어요. 저는 제가 잘못된 거다. 다만 뭐 이해는 하지만 당원들 모임에서 내가 대통령이 친하니까 대통령 도와준 입장에서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는 거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좀 분명 바람직하지 않다. 왜 또 대통령 지금 논란이 벌어지는 대목 보십시오. 차기 대권 주자는 당대표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대통령의 뜻이다. 누가 알겠어요? 또 하나는 수도권 대표로 이게 대통령 뜻인 것 같다. 대통령 뜻인 것 같지만 직접 확인한 바 없어요. 한동훈 장관 대표 차출설 이것도 수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의 뜻이 뭔지 모르지만 뜻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당내에서 자기 정치를 하고 있는 거다. 대통령이 제가 볼 때는 결심을 좀 해주셔야 돼요. 뭘로 결심하느냐. 우선 이게 당을 장악했다. 대통령이 당을 장악하는 게 굉장히 유리할 거다. 정치로 좋을 거라는 판단을 좋은 거냐. 아니면 장악하는 과정에서 분란이 생겨서 오히려 당이 더 멀어지는 게 좋은 거냐는 판단을 좀 해줘야 돼요. 대통령도. 이거 주변에서 흔히들 하는 말로 대통령이 당을 장악해야 됩니다. 우리 사람으로 심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수없이 할 거예요. 하지만 역사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아등바등 당을 장악하면 할수록 당은 또 멀어지는 나중에 되면 또 대통령 당하는 이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인기가 높으면 모든 당대표는 대통령한테 충성하게 돼 있어요. 대통령이 척지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저는 공천 문제 이런 거 다 그런 거예요. 사실은 미국도 마찬가지. 미국 대통령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미국 대통령도 공천에 영향을 미치지만 은연중 세련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자기 지지율이 높으니까 당내 그 어떻게 보면 경선 과정에서 대통령과 다른 생각하면 경선에서 못 뽑히도록 낙선하게 하는 은연중에 그런 구조를 만들어서 하는 거지 우리처럼 직할 체제를 만들면 굉장히 편할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제가 하수예요, 하수.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